우리 가족 건강 요리 교실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물론 우리 전통 음식의 멋과 맛을 위한 다양한 요리들, 눈과 귀로 함께 맛보시죠.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요리, 자녀와 함께 만들면 더욱 좋겠죠? 우리 가족 건강 요리 교실에서 궁중에서 즐겨 먹던 여름 보양식, 임자수탕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국이란 뜻의 임자수탕의 유래와 효능, 조리법을 알아보고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탕에 들어갈 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통밀로 만든 반죽을 밀어 얇게 썰면 쫄깃한 식감의 송팔국수 면이 탄생합니다. 삶은 닭과 면에 깨와 닭육수를 섞은 국물을 붓고 오방색의 고명을 올리면 임자수탕 완성. 정성을 다해 만든 임자수탕, 그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맛에 참가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임자수탕 한 그릇, 우리 전통 음식의 멋과 맛이 가득한데요. 저는 이 땅에 나는 우리 음식이 우리한테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생들이 접할 수 없는 우리의 아름다운 음식으로 준비했고요. 이렇게 우리 것을 직접 만들어 보고 접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것의 소중함과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음 날 식품 첨가물 위생 교육 시간엔 딸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딸기 우유를 직접 만들어 보고 첨가물의 위해성을 알아봤습니다. 또 여름철 자녀들이 흔히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대신 오미자 과일 화채와 영양 간식 무스 한 마리를 만들었는데요. 건강 간식을 함께 만들며 가족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평소에 그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이제 많이 먹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도 들었고요. 또 아이하고 요리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서로 더 친해지는 계기도 됐고 또 많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요리를 해보니까 재밌고 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한 음식엔 보이지 않은 영양소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정성인데요. 정성이 듬뿍 담긴 우리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